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희귀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한 장을 변화합니다. 짠. 연속. 연속. 난관 진근 참호. 아예 보스 수호자네. 진끝 넣을 걸 그랬나? 피피 연수 피피. 난관이 왜또 나와? 난관 속현 무겜객. 크게 논란이 없습니다. 학계 정술. 부적, 슬내, 몸박. 몸박고? 슬내고? 혈안고? 슬내. 보스가 저거니까 슬내가 제일 낫겠다. 난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은. 죽는 거 아니야? 넵. 살려주세요.
오늘도 수면 탐사. 아이고, 털보 예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리케이드. 여기서 바리를 준다고? 왜죠? 무적이나 주제. 안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반업약. 초커 잘 나왔다. 물음표 좀 많이 봐야 건데. 제거 좀 하게. 야, 도배 안 된다. 큰일 났다. 휴. 간신히 잡았네. 불타는 줘요. 얘네들 연소로 잡아야겠구나. 아직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고 덱빌딩이 많이 남았다. 불주약 강화가 제일 빨리 필요하겠죠? 와씨. 대박. 얘네 언제 잡지 근데? 방어도를 15만 잃는 효과입니다. 아이피스. 아, 힐 그만해 좀. 아, 진짜 게임 더럽게 안 해서. 야.
부적이라서 집게 받을 만하긴 한데 집게 받는 게 낫겠지. 아, 나 잠깐만. 큰일 나네 이거. 야, 죽는다. 야야야야, 저거. 야, 얘왜안 나와? 여수 왜안 나와? 잠깐만. 아이, 미친 여수 빨리. 와씨. 됐다. 카카 흐저색. 야, 제발. 상태 비도 해야 되는데, 진화. 아, 이거, 개노산만 나면은 바로 고랜데. 엘리트 안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일단 엘리트는 피하자. 연소 퍼즐. 졸라 짜증난다 진짜. 그지 같다. 연소를 쓰지 말자. 에, 몸박 찾을 때까지 엘리트 피하고 개쫄보처럼. 구차하게 살아야죠. 가지 볶음 민망했습니다. 야, 저거 야구공 은지 잡냐?
두 바리케이드의 성. 연수 썼으면 뚝배기 깨졌겠다. 아 이거 답답하네 진짜. 야 몸박 그냥 이쯤 되면 몸박 하나 줘라 그냥. 브론즈 스케일 빨리 극구. 클로스 라인 플러스 짱퍼 컷 하나로 퉁치자. 좀 닫아올게요. 상첨주의님 감사합니다. 깡타? 깡타 타격 이렇게 두 개 돌리면 되겠다. 육압 하나 더 나네. 스톨벅제 말걸 그랬나. 극심한 태태전인데 이거. 그래도 타격이 이중 타격이 됐으니까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축하합니다. 타격은 이중 타격으로 진화했다. 아, 사기친다. 순 에코 사기친다. 순 에코. 아, 나 투사 잡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겠네. 아까 바인 곡물들 잡듯이 잡아야죠. 방법이 없지. 공격 포션에서 몸박 찾기. 에 몸통아. 몸통아 어딨니.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밑작업 빨리 끝났다. 실명도 지우고. 어서세요. 알았습니다. 아이언클레드 닉값 하고 있습니다.
몸박 없는 몸박 덱. 자 이제 재물방할. 트롤라베 함 돌릴까? 옆에 220은 다음 페이지 알려주는 모드입니다. 수비 돌림 되겠지? 연수 하나 돌릴까? 아니면 수비 연소 PP? 아니 근데 PP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중 타격 없으면은 혐도미랑 무한 루프 돌아야 돼. 몸박만 참은 게 아니라, 찾은 게 아니라 참호까지 찾았습니다. 야야야 또래가 같은 게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방금 TTS 이상이 깨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이, 미라손에 진화해. 뭐 심호흡에 뭘 사야 되지? 진화 하나 사고 하나 지우고 다음 장 가서 하나 더 지우고. 방어 효율 제일 높은 난관이랑 그 다음으로 높은 유갑이랑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천둥 지우자. 진화 사까 말까? 진화 사는 게 맞겠지? 진화 사야 내가 난관을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징끈? 불도약 두 개니까 필요 없지. 다 했어. PP랑 빠이 하면 되겠지 이제. PP가 진짜 고생 많았다.
카운터 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사도자 허접세. 아 잠깐만 잠깐만 니들은 반칙이야 임마. 아이 니들은 좀 반.. 아이 그건 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도라이들 아 이거 11 데미지니까 저 잡을 수 있지. 여섯 장밖에 못 쓰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방 남은 거 하나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다섯, 여섯, 끝. 힘든 상대였지만 별로 안 힘들었다. 백년 퍼즐이 진짜 다행이었네요. 제발. 아이 뭐 무감각 주면 되니까 위험하진 않겠다. 유감을 줄까 무감을 줄까. 에 무감이 제일 필요하긴 해. 무감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이랜더 유감 버리고 근데 불작 두 장인데 참호 두 장이고. 무감각보다 유감이 낫지 않나? 기사생? 아니 기사생 나와도 안 넣을텐데? 기사 필요한 덱은 아니잖아. 방어 999 찍는 덱인데 기사생이 있나?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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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진화 강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물 하나 있으면 지존 되긴데.
전투에도 필요 없지. 혈안은 축허라서 좀 그러네. 좋긴 한데. 감도미 리턴즈. 지전 강력한 아이언크입니다. 방어도 쿠션 하나 있는 게 나으려나? 아니면은 창방에서 하나, 심장에서 하나 이렇게 도박꾼을 두개 들고 갈까? 도박꾼 두 개가 낫겠지? 켈리 창호. 아쉬 에반데 아이, 하여간 탈팽이색 도움이 안 돼요. 와, 이걸 매기네. 여기서 포션 빼야 되나? 괜히 달팽이가 역 같은 게 아니야. 달팽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액트4 상점에서 괜찮은 포션 나오겠지? 작은 카카 집에 보내줄까요? 아, 그걸 태우면 안 되지 뭐. 아, 못했다. 그르르.
방금 이 페이지였어? 나왔다 영액. 제거보다 영액이 낫겠지. 전투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흘레 하나 쌀까? 흘레. 전투 체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도박꾼 두 개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도박 두 개 있는 거 심장에서 다 쓰면 되니까. 심장 퍼펙은 안 돼. 손상 걸린 것도 있고. 이제 손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무소 이제
가자. 파워 접색. 아 뭐야. 파워 접색. 눈 멀어라 심장으로나. 세상에. 소금. 화력. 그지. 희귀 카드가 없어도 이렇게 강합니다. 거지 아클.